인터넷에서 유명한 레전드 야구짤, 일명 사라진 심수창 중계화면이에요. 사라졌어. 이게 마침 지나친 분이 박수를 탁 치고 사라졌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거지? 이게 분석이 되나, 근데 이게? 돼요? 자세 높아요. 아! 아! 잠깐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간 강민구 함께해 주실 법영상 분석 전문가 강민구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호 첫 회죠. 지난달 공개됐는데 선생님 1회 재밌게 오셨나요? 네, 되게 재밌게 봤고 네. 조회수가 50만이 넘어서 이거 정말 올해는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월간 항민구에 대한 이제 그아리 분들 반응이 워낙 뜨거운 상태라서 저희가 이번 10월호에도 특별한 손님 오셨거든요. 네.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자까지 들고 와야 돼요. 항상 가운데로 오시죠. 항상 네. 들고 와야 되는 시간. 제가 금메달리스트한테 의자를 이렇게. 참고로 지금 이제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계 기간입니다. 네. 마침 목동에 지금 기가하고 계셔가지고 네. 저희가 잠깐 납치를 왔습니다. 바로 위층에서 해설을 하고 네 바로 왔습니다. 그아리 분들에게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아리 여러분 저는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선수 이용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사실 저희 오늘 월간 항민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기념해서 스포츠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이용대 선수도 모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영상들, 다양한 스포츠 영상들 같이 분석해 볼 건데 사실 이용대 선수 하면은 올림픽 금메달 따신 것도 유명하지만 그 윙크 세레모니 또 엄청 화제 됐잖아요. 제가 그 중계 보니까 아직까지도 윙크 보이라고 떠 있더라고요. 그 15년 전 윙크 하신 건데 네. 지금 사실 보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떠세요? 지금도 윙크보이라고. 아, 지금도 좀 시키면은. 아, 그래요? 제가 하는 건 괜찮습니다. 보는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이제 그알 채널 처음 나오신 기념으로 네. 저희 그알이 분들한테 윙크 한 번. 이봐요. 또 계속 시켜주잖아요. 저는. 네? 또. 처음이니까. 아, 맞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네. 네. 별빛이 내린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 소양이 질 수 없거든요. 아니 저도 돼요. 우리 소양님이. 아 이런 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소양님이 또 그알 채널의 또 아이돌이거든요. 아니에요. 네. 소양님도 우리 그아리 분들을 위해서. 아니 누구 누구려고 지금 네? 이게 두 개가 나가면은. 저도 했는데요. 네. 제가 했는데. 그럼 네. 정확히 알려야 돼요. 네. 코를 싹 쓸면서. 아 코를 싹 쓰면서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이용대 선수와 함께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각종 스포츠 영상들을 분석해 볼 텐데 첫 번째로 볼 영상은 뭐죠, 소장님? 편파 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경기인데요.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논란이 컸던 네. 쇼트트랙 경기가 있어요. 남자 1000m 결승전. 그때 이제 준결승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1등으로 들어왔는데 네. 결과적으로 실격을 되면서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왔고 네. 네. 그 선수들이 결승에서 또 헝가리 선수와 붙었는데 네. 헝가리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또 실격으로 중국 선수가 1등을 했어요. 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 당시에 소장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걸 올려서 분노에 차가지고 누가 실격인지 영상 분석해서 알려줄까 심판아? 아 그때 좀 저도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그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네. 보고 얘기할까요? 네. 예, 맨 앞에가 헝가리 선수, 두 번째가 중국 선수, 나온 바퀴는 두 바퀴. 뭐 이때까지 뭐 정상이잖아요. 예, 예. 문제였고. 예. 다시 한 바퀴입니다. 런지웨이가 지금 시동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오오오! 나 이거! 이게 지금 측면에서 찍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정면에서 찍은 거 보면은 네. 다른 장면들이 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들어온다. 네. 손에 부딪히고. 뭐예요? 마지막에는 네. 못 찾았는데. 맞아, 맞아. 네. 기억나. 네. 이용대 선수는 당시에 경기 실시간 보셨어요? 아, 저는 아마 준결승전은 무조건 챙겨봤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있는 건 봤지만 결승전은 잘 못 봤거든요. 하지만 이
걸로 논란이 된 거는 알고 기억하시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헝가리 선수가 한 번 살짝 밀고 총 선수가 더 세게 밀었 그런 느낌인데? 헝가리 선수는 자리를 잡으려고 아. 자연스럽게 손을 했던 것 같고. 역시 다르다. 그리고 이제 중국 선수는 네. 너 비껴라 하는. 그죠, 그죠. 거의. 네. 그런 제스처가 조금 네. 있었는데. 정리를 하면은 이 결승전에 이제 헝가리랑 중국 선수들 출전했는데 헝가리의 리우 샤오린 샨도르 선수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네. 비디오 판독으로 이 선수가 실격을 네. 네, 당한 거죠. 네. 그 대신에 2등으로 들어온 중국의 런쯔웨이 선수가 그렇죠. 결국 금메달을 받게 된 네. 예, 그런 그 경기였는데 네. 근데 어딜 보고 헝가리 선수가 반칙했다고 본 거죠? 결승전에 들어올 때 이거죠. 손, 왼손이 그렇죠. 중국 선수를 막았다. 그래서 파울, 실격 처리를 해서 뒤에 따라온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반칙이라 하더라도 이 다음에 중국 선수가 한 건 너무 명확한 반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둘 다 실격을 시켰어야지. 네. 그러니까 헝가리 선수는 한 손으로 살짝 미쳤는데 이 중국 선수는 두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뭐 반칙이 왜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스포츠로 해석한 게 아니고 사건으로 생각을 해요. 아, 사건으로? 네, 저는 법영상 전문가니까 실제 이런 사건들이 들어와요. 아, 스포츠 경기 영상 의뢰가 들어와요? 네. 무슨 체전이라든지 무슨 협회에서 하는 것들. 근데 이거를 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사람이 다친 적이 있어요. 밀쳐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건에서 만약에 누가 하나가 크게 다쳤어요. 뒤에 따라온 사람이. 그럼 과실 여부가 생겨요. 야, 그래서 이거를 사건의 측면으로 분석하신다는 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석할 거예요. 그 경기는 모르겠어요. 금메달 주든 말든 심판이 뭐 하든 말든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쵸, 지나간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넘어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 두 사람들의 과실이라든지 뭐 징계를 줄 때 뭐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카메라 앵글이 각각 각 찍은 거를 싱크를 하나 맞춰서 같이 보면은 더 명확하게 보여요. 네. 왼쪽에 있는 헝가리 선수가 손을 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 손이 여기 들어왔죠. 여기 네. 왼쪽 손이.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손이 안쪽으로 손바닥이 펴졌죠. 아, 이거는 좀 네. 여기까지 왔네요, 손바닥. 네. 네. 그러니까 막으려는 행동인 걸로 볼 수 있어요. 손바닥을 갑자기 폈기 때문에 펴면서 거의 중국 선수의 상체 쪽 진로의 반을 막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네. 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보이네요. 네, 박았어요, 이렇게 반을. 진로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문제는 접촉은 안 했어요. 옆에 보시면 떨어져 있죠. 네, 접촉은 발생시키지 않았으나 손을 통해서 진로 방해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또 네. 이렇게 정면으로 보니까 네, 막았죠, 팔로. 네, 왼쪽 허벅지까지 왼손이 들어오고 네. 있잖아요. 네. 이러면 조금 의도한 거는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이 중국 선수의 팔, 우측 팔을 한번 보세요. 팔을 들어서 팔이 먼저 들렸죠. 네. 다 이 손이 가운데 맞기 전에. 아까 전에 헝가리 선수의 왼쪽 손이 거의 하반신 반을 가렸잖아요. 이 장면이요, 이 장면. 이만큼 가렸잖아요, 이만큼. 근데 중국 선수의 우측 팔이 들리는 걸 보게 되면은 이보다도 먼저 들려요, 이만큼. 헝가리 선수의 왼손이 오기 전에 네. 중국 선수의 손이 들렸다는 거네요? 네, 양손이 두 개 다. 이때부터는 당길 목적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가도 되는데 팔을 들어서 다음 동작 보면은 바로 어깨로 가잖아요. 네. 어깨를 가서 당기거든요, 이렇게. 와, 이거는 네. 네. 당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러면 이 행위가 결승전에 도달하기 전에 한 거냐 아니면 후에 한 거냐. 네. 지금 결승전에 도달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당기고 그다음에 이 당김에 의해서 헝가리 선수가 넘어졌죠. 네. 유용력을 발생시켜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 중국 선수도 실격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제 사건으로 보면은 쌍방 과실. 쌍방 과실이고 네. 직접적으로 넘어진 계기는 중국 선수의 좀 과실이 더 크다. 크다. 네. 인 건데 심판은 약간 정당방위로 본 거네요. 사건으로 치면.
그렇죠. 그죠. 그 참고로 또 이 결승전에서 실격당한 헝가리 선수가 유명한 분이에요. 이 평창 올림픽에서도 윙크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헝가리 윙크남이라는 별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같은 윙크남으로서 이용규 선수는 이경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입장할 때 항상 윙크를 해주면서. 네, 맞아요. 네, 또 열심히 설레게 했는데. 네, 네 뭐, 더 잘생겼습니다. 아니, 그냥 윙크만 봤을 때. 윙크만 봤을 때? 어, 누가 한 수비인지. 그래도 제 풋풋함이 저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1살의 그 짤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사실 야구 팬들 사이에 되게 유명한 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유명한 레전드 야구 짤 몇 개를 같이 보면서 분석해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는데 먼저 일명 야우규민 나오냐 짤. 짤 속에서 이제 말하는 선수가 이제 정현욱 선수. 근데 정현욱이 쳐다보는 선수가 최형우 선수인데 그 당일에 큰 점수차로 삼성이 이기던 상황에서 최형우 선수의 좀 판단 실수로 좀 말이 안 되는 실점을 한 거예요. 뭔가 정현욱 선수가 좀 안일을 했던 최형우 선수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야, 우규민 나오냐? 되죠? 야, 물집 바로 가냐? 말 되죠? 야, 부침개 나오냐? 다 말 다 되잖아요. 야, 축구샵 안 나오냐? 말 다 되거든요, 이게. 선수도 어때요? 네? 뭐가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지금 이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드러운 상황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야 죽고 싶냐 야. 야 죽고 싶냐? 죽고 싶냐고 야. 어? 죽고 싶냐? 야 죽고 싶냐?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야 기죽지 마 형우야. 해봐. 너무 긴데요? 야. 기죽지 마 형우야. 오 약간 아닌가? 이것도 같지 않나? 왜냐면 최고 선수가 약간 좀 실수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요 표정이 아니에요. 소장님이 이걸로 뭔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우리 인공지능 개발할 때 쓰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네. 이거 얼굴을 넣게 되면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거 분류할 수 있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봤어요. 어떤 표정을 하고 하는 어떤 표정인지. 뭐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사람 얼굴이냐? 그러면 99% 맞습니다. 사람이다. 예, 남자냐? 99.9% 남자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냐? 25세에서 35세 정도 됩니다. 웃지 않고 있냐? 안 웃고 있어요. 95%. 예. 안 웃고 있다. 이게 평온한 상태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57%밖에 안 나와요. 평화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약간 기분은 안 좋다는 뜻이겠죠. 그게 지금 57%니까 네. 이 선수가 얘기를 할 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단어를 봤을 때 화가 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야 웃음이 나오냐 밖에 없어요. 야 웃음이 나오냐? 다음 레전드 짤이 또 있습니다. 야구계에 일명 사라진 심수창 이란 짤이거든요. 중계화면이에요. 사라졌어요. 이게 카메라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박수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심수창 선수가 절묘하게 사라져서 이 팬들 사이에서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영상인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보세요? 네. 어떠세요? 신기한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거지? 이게 마침 지나친 분이 박수를 탁 치고 사라졌어. 마법처럼. 그러니까요. 갑자기 일어날 표정도 아닌데. 이걸 우리가 추리를 해야 돼요. 네. 심수창 선수 어디로 갔나 여기서. 심수창 이러고 있다가
숙인 거야. 숙였다? 숙여서 뭐 초콜릿을 먹고 있었나? 하여튼 그러면서 숙였던 거예요. 근데 숙인 와 저 사이에 그냥 숙였다? 네,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밑에 있다? 근데 있었으면 카메라가 잡았을 텐데. 그죠. 카메라 감독이 놓친 거예요, 저거는. 네. 카메라 감독은 심수정 선수를 잡고 있다가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앵글이 돌아가죠, 찾는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옆으로 갔어. 옆으로 갔다는 거는 뒤로 간 게 아닐까? 뒤로 가는 걸 따라가는 거 아닐까? 카메라가? 근데 표정이 뭘 하려고 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아, 근데 표정이 뭔가 되게 비장해요. 그냥 앞에 쳐다보고 있는 느낌인데 그때 팍 사라졌는데. 와, 인지 모르겠다, 근데. 답을 알려주시죠. 분석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이걸 가지고. 네. 신기하다. 와, 이게 분석 된다는 게 신기한데. 일단 뭐 없어진 거 보지 마시고 심수창 선수 목과 입을 한번 보세요. 입을 한번 다물었어요. 네, 입 다물고 목 쪽도 한번 보세요. 뭐 꿀꺽했죠. 꿀꺽했어요. 저거 어떨 때 저렇게 할 것 같아요? 뭐 먹었을 때? 이렇게 입에 뭔가 오물거린다. 드름? 드름? 어쨌든 침을 삼키죠. 네. 목에. 침을 삼켰다. 네. 야구 선수들 몸 아니에요. 입에 뭔가를 물고 있고 침이 목에 걸렸고 그럼 뱉어야겠죠. 아! 잠깐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을 오므리죠. 네. 입을 오므리고 목젖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면세점 할 때 고개 여기 모자 사선을 보세요. 살짝 숙여요. 숙여지죠. 네. 롯데의 롯자를 보세요. 계속 숙여지죠. 네. 아, 그러네. 네, 고개가 숙여지죠. 너무 알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지나갈 때 네. 우측에 검은색. 모르네. 네, 침 뱉은 거예요. 마다 뱉은 거예요. 아, 저기 끝에 보이네요, 저 검은색. 네. 걸렸네요. 네. 고개를 숙인 건 맞지만 왜 숙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드린 거예요. 침 뱉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근데 야구장에서는 사실은 보통 이제 모래 먹고 하니까 침 많이 뱉잖아요. 네. 뭐 잘못된 뭐 행동은 아니고 야구장 안에서 선수들이 하는 거는. 네, 그렇죠? 네, 네. 대단하죠. 웃기네. 어때요? 이 분석 들으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생각도 못했죠? 네. 네. 저는 침까지 뱉을 거라는 그 분석을 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 우리 운동선수 입장에서 밑으로 TV가 어차피 자기 본인 찍는 거 어느 정도는 느껴져요. 던지고 교체돼서 왔다? 그럼 날 찍고 있겠지? 지금은 욕하면 안 되겠다? 밑으로 숙여가지고 뭐 안 보이는 상황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침을 지금 목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 인터넷 이걸 분석하는 게 근데 저희가 이용대 선수 모셨는데 또 배드민턴 영상 분석 안 하면 또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 저희 담당 작가가 아마추어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선생님께 분석을 의뢰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 해서 부탁을 했거든요. 네. 일단 어떤 영상인지 한번 먼저 네. 보시죠.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 계신 분 있죠, 여기? 네, 저분이 우리 작가, 네, 작가고요. 네. 2대2 지금 이제 복식. 네. 일단 보시죠, 일단. 뭐가 문제인지. 놀라실 수 있는데 저희 담당 작가가 배드민턴 지역 대회 4강전에 진출해서 이제 결승 가냐 마냐에 이제 기로에 있는 그런 경기의 영상이거든요. 이 저희 작가님의 주장은 본인이 쳤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상대 선수 라켓에 셔틀콕이 맞고 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소리를 들었대요. 맞는 소리까지. 그렇죠. 그런데 심판은 아웃 처리를 해서 상대편에 점수를 준 거죠.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결승 진출이 좌절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의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라켓의 셔틀콕이 9대4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이나요? 네, 이 한 포인트 때문에 정말 이게 최종 점수가 그래서 몇 대 몇이었죠? 네, 21대 10. 아, 21대 10이면 뭐. 그 배드민턴은 또 흐름이잖아요. 분위기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이겼으면 아, 당연하죠. 가져오면 안생 선수도 뭐 8점씩 팍팍 가더라고요, 한 번에. 네.
이게 라켓의 셔틀콕이 맞았고 안 맞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 룰에 대해서. 라켓에 맞고 나가게 되면 또 상대방의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 친 작가님이 포인트를 내거든요. 하지만 맞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아웃. 네. 친 사람의 아웃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소리가 아까 조금은 들렸거든요. 진짜요? 네. 살짝 들렸어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조금 맞으면서 포인트는 우리 작가님이 가져갔어야지 맞는데 근데 이거를 안 맞았다고 심판이 네. 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영상 아무리 봐도 안 맞은 거로 봤는데 소리가 들렸다고요? 네, 저는 조금 들렸어요. 한 번 더 볼까요? 아, 안 맞은 것 같다. 왜냐면 아니 지금 이분의 표정을 보니까 근데 옆 자기가 허싱한 걸 인정하고 있어요. 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 계속 얼굴 분석하시는데 저 얼굴을 보게 되네요. 자기도 허싱한 거야. 요 상황 봤을 때 이용수 선수 입장은 뭐예요? 이게 맞았다 안 맞았다 라켓에? 제가 초반에는 맞은 걸로 봤는데 두 번째 오니까 네. 안 맞아 보여요. 안 맞았어요? 네. 사실 저도 안 맞은 걸 아무리 봐도 안 맞은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이 맞았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내가 억울하다 싶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맞는 순간을 보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대한 프레임만 찾아서 보면 돼요. 한 프레임씩 볼게요. 자, 지나갑니다.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빵 터지실 거예요. 아이고. 갭 차이가 커요. 네.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우길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분석할 것도 없네. 이거 왜 하자고 한 거야 이거. 근데 소리가 조금 나가지고. 네. 네. 소리가 나서 하는 건데 간격이 굉장하기 때문에 예쁘네요, 이거는. 살짝 닿을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근데 소리가 절묘했어요. 네. 근데 소리가 아프니까 계속 옆에서 다 쳐요. 그러니까 옆 코트 소리인 것 같아요. 예, 예. 맞아, 맞아, 맞아. 에. 그럼 깔끔하게 억울함 풀린 거죠? 네. 예. 영상 짧게 보셨지만 배드민턴 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네. 앞으로 이제 꿈나무인데. 네. 우리 작가님 앞으로 열심히 배드민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아리 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제보 영상과 사진을 황빙구 소장님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을 찍고 나중에 보니까 몸에 바깥에 있는 배경이 투영돼서 에? 그러네요. 신기한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찍히지? 지금 다리가 좀 뭔가 투과되듯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게 좀 이게 원본 사진인가요? 네. 제가 분석해서 합성된 사진은 아니었어요. 와, 합성은 아니다. 야, 이렇게 사진이 나올 수가 있나? 네. 빛에 반사되더라도 이렇게 되나? 안 될 텐데. 요새 무빙을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성능력자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네. 아, 이것도 뭔가 저분의 어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진은. 그러니까 저 자리에 절묘하게 저런 게 뭐 바지에 묻었다고 보기에도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정확히 라인이. 빨리 분석해 주세요.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합니다. 추석 내내 운전하면서 계속 이 사진 생각했어요. 아, 어려웠나 보죠, 분석? 네, 어려웠어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저도 10년 동안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하는데 네. 이런 건 솔직히 저한테 의뢰는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게 뭐 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조작인지 아닌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입증을 하려면은 말로만 떠들어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경험에 의해서 봤을 때 뭐가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추정도 해봤는데 답은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네. 난 솔직히 처음에 이 사진 보고 당연히 합성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합성을 의심했어요. 솔직히 사진 보자마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원본 데이터 보니까 좀 위변조가 안 됐어요.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핸드폰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사진 찍고 렌즈는 여기 앞에 있단 말이에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손에 뭔가 네.
기름에 묻게 되면 뿌옇게 찍혀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약간 뿌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약간 뿌옇죠. 탁해져. 네. 이게 뭐냐면은 렌즈 앞에 뭔가 기름기가 있는 수분기 또는 하 해서 습기가 찬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뿌옇게 찍혀요. 네.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렌즈에 기름기라든지 습기가 차게 되면은 들어와야 될 빛이 다 토가되지 못하고 난반사가 생겨요. 난반사? 네. A라는 빛이 정확히 들어와서 상을 맺게 되는데 A라는 상이 들어오긴 했으나 나머지 A 부분이 빛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의 상이 맞춰요. 그게 난반사거든요. 빛의 난반사.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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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 이론이 맞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더럽게 한 다음에 찍어봤어요. 최초 공개. 머리가 맞다면은 옆에 있던 이 두 개의 줄이 그대로 여기 상에 맞춰야 돼요. 제가 지금 플레이 시켜볼게요, 동영상으로. 네, 제가 확대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아, 근데 지금 옆에 이미지가 온 거예요? 네. 흰색 배경에 저걸하게 하면 잘 안 나타나요. 색차가 큰 단색인 이런 좀 어두운 계열인 곳에는 저런 게 잘 나타나요. 그 원리를 이제 사진으로 보게 이제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상이 좌우에 이게 있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피사체가 난반사 때문에 두 개 가운데로 온 거예요. 퍼져서. 실제로 지금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상이. 그래서 아까 이게 안 맞다고 한 게 네. 여기 게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좌우. 네. 아, 그리고 한쪽만 있으면 이런 효과가 안 나오는데 좌우에 라인이 있으니까 좌우에 선이 쭉 간 거예요, 그냥. 아, 그럼 뒤에 있는 게 투가 돼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옆에 게 온 건데 투가처럼 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좌우 여기 선 잘 보이죠. 근데 이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죠. 네.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녹색 보여요? 네. 녹색? 아, 저것도 옆에서 약간 이렇게. 네, 이 색이 일로 온 거예요. 조금씩. 예. 네. 허상이에요, 허상. 항상 이렇게 이 분석 결과를 듣고 나면 조금 허무해요. 그때 보여요. 그때 와서. 예. 네. 아, 그러네. 맞아요. 왜 저건 못 봤지? 이거는 좀 또. 어, 막 열두 개 털어놨다가 듣고 나면 아. 어, 기운이 싹 빠지는. 그아리님의 제보까지 오늘 깔끔하게 이제 해결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월간암민국 9월호에서 분석하신 그 정효철님의 방파제 귀신 사건에 네. 대해서 댓글 보니까 상당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본 사진 저희가 좀 구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라서 아직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악민군은 이제 그아리 분들의 제보 영상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본인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 중에 소장님의 분석이 필요한 사진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혹은 뉴스, 유튜브, SNS에 올라온 사진 영상 중에 황 소장님의 분석이 궁금한 게 있다면 이 영상에 링크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면 월간악민구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악민구 여러 영상들을 또 분석해보고 미스터리 풀어봤는데 이원우 선수는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신가요? 네, 월간악민구 나와봤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해야 되나 했는데 저도 집중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고 또 분석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나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 스포츠는 했지만 스포츠는 항상 큰일 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꼭 네. 네. 의뢰하셔도 되겠네요. 네, 네. 의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깨끗한 스포츠 정신을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3회까지만 무료로 해드릴게요. 오, 예. 소장님은 오늘 스포츠 특집으로 영상 분석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여기 이용대 선수님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스포츠와 관련된 얘기들은 저도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그 마지막에 추석 동안에 진짜 힘들면서 했던 이 장면 이거 해결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월간악민구 2023년 10월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도 찾아뵐 수 있게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소영님 그리고 이용대 선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